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1월 27일 화요일 마감 시향,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준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방송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코스피 시장 플러스 0.79% 상승, 코스닥 시장도 플러스 0.76% 상승했습니다. 자, 특이한 점, 전일부터 이제 서서히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한다. 뭐가 신호탄이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면 우리나라 이제 반등 신호탄이다 말씀드렸고, 전일부터 이제 외국인이 막판에 좀 던지긴 했습니다만 대량 그래 기간 4,500억 정도 매수세 들어오고, 오늘은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가장 큰 금액에 1,950억 매수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닥터K는 포트폴리오 100% 그냥 바로 그냥 투입해버립니다. 전일 한 60% 이상 70% 정도 투입했다가 오늘 풀로 질러버립니다. 그리고 일단 성공적으로 가고 있어요. 20일 올라탔고 다시 추세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2126까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 들고 코스닥도 700을 터치했기 때문에 여기를 강하게 돌파만 한다면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프로그램 매수세도 같이 동참됐습니다. 1000억대 가까이 막판에 확 더 끌어당기면서 프로그램 매수 코스피 들어왔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50억 정도 규모로 프로그램 들어왔다. 양호. 그리고 중국은 지금 아직 마감 안 됐습니다만 소폭 하락, 마이너스 0.19 하락이고요. 그 다음에 환율도 뭐 그만 합니다. 적당하게 1129원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자, 미국이 전일 여기서 그냥 장대 양봉을 박아버렸기 때문에 자 위로 올라가겠다는 강력한 신호거든요. 오늘 추가 상승 놓는다면 내일 우리나라도 상승하는데 아무 문제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닥터K가 이야기하기를 미국 시장과는 조금 디커플링 되고 있다. 완전 연동되지 않고 있고 미국이 조금 빠져도 우리 갈 길 가고 있다. 어떻게? 오늘도 보시면 장 초반에 다우존스 마이너스 0.34 그러니까 한 40% 30% 정도 마이너스 확인했었고요. 자, 그대로 이 마이너스권인 걸 보고도 추가 상승한다는 것은 전일 많이 올랐던 부분에 대한 약간 조정권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좀 전에 핵심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핵심은 좀 디커플링 되고 있다. 우리나라 갈 길대로 가고 싶어 한다는 게 기관 외국인의 그런 의지다 라는 걸 캐치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사야 된다고요. 그죠? 샀습니다. 자, 외국인이 3,000계약 이상 매도 때리던 선물을 확 들어올리면서 물론 마치고 장 종료하고 난 다음에 선물을 15분 동안 더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그쪽에서 좀 밀었습니다만 낙폭, 그러니까 매도폭 많이 줄이면서 지수 견인하는데 그대로 역할을 했고요. 자, 개인 풋옵션, 뭐 콜옵션 아까 들어오고 나가고 했는데 지금 현재 큰 영향권 없습니다. 영향권에 들어가 있지 않다 그렇게 판단 들고요. 자, 셀트리온 오늘 전일 23,000원에 매수 사인 드리고 난 이후에 오늘 청산했어요. 오늘 여기 딱 깨지는 거 보고 239,000원에서 4분의 1, 또 더 밑으로 4분의 1, 또 4분의 1. 그래서 4분의 1 정도만 들고 있다. 다 차익 실현했다. 안 토해내요. 먹은 거 안 토해낸다고요. 그냥 사자마자 하루 만에 8% 이상 먹어줬다. 223,000원에서 239,000원이면 얼마입니까? 16,000원 정도 먹었지 않습니까? 16,000원. 8% 정도 수익 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또 수익 났죠. 여기 211,000원에 사서 227,000원, 23만원에 끊었어요. 야, 그거 어떻게 믿냐? 못 믿겠죠. 들어가십시오. 11월 15일 날짜에 들어가시면 매수했던 시그널 그대로 녹화 방송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 매도한 내용 다 나와 있고요. 전일 매수했던 시그널 그대로 아침 방송에 보면 다 있습니다. 닥터K는 모든 실시간 방송을 올려놓는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말로만 하는지, 그죠? 아니면 실제로 싸 에브리바디 하는지. 오늘은 또 현대건설 갑자기 사자마자 그냥 바로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날아간 정도는 아닙니다만 사 딱 하고 나서 올라갑니다. 틀렸습니까? 신우 그리고 세율 그리고 우리 어디 갔냐? 예, 양양이 어디 갔냐? 사자마자 500질러 사자마자 올라갑니다. 야, 닥터K 별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매직이라고요. 사자마자 가는 매직.
재수 없다고 싫어하는 놀지 모르겠는데 사실입니다. 뭐 대부분 잘 가요. 자, DB 보험도 추가 매수 내지는 사라고 한 이후에 또 올라가요. 그죠? 신규 오늘 매수도 제시했고 현대중공업 양호입니다. 여기서 사라 그랬어. 여기서 그죠? 자, 현대중공업에 우리 양양 선수는 좀 질렀어요. LG전자 사 하고 난 이후에 그냥 갑니다. 그죠? 양봉에 사고 여기 20일, 60일 다 받쳐놓은 양봉에서 샀다고요. 그죠? 현대중공업 여기 끌어당길 거 미리 확인하고 예측하고 딱 사니까 끌어당겼어요. 성공. 셀트리온 밀릴 것 같아서 일부 물량만 남기고 다 차익 실현. 하루 만에 8% 먹었으면 됐지. 얼마 더 먹어야 돼요. 그죠? 위로 갈 수도 있긴 하나 24만 원권이 강력한 24만 5천 원 강력한 저항권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더 가는 건 일부 가지고 있는 물량으로만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돼요. 현대건설 여기 딱 받쳐놨기 때문에 여기 전고점까지 56,600원까지 정도 노려보겠다. DB보험도 여기만 돌파한다면 박스권 상단이 75,000원권까지 노려보겠다. YG엔터테인먼트 어저께 전일 살수 있는데 하고 난 다음에 날랐어요. 그죠? 자, 우리 또 세율 선수가 사고 친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기는? 자, 여기서 꼭대기 샀어요. 19만 얼마에 샀죠, 그죠? 여기서 사가지고 6% 물렸습니다. 그래서 던질까요? No, 니가 던지면 올라간다. 던졌으면 올라갔지? 추가 매수 사인 줬어. 그죠? 오늘이 원래 시그널 나온 거야. 여기 지지권. 본전 왔습니다. 내일 추가 상승할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그러면 20만 4천 정도 내지는 20만 정도 가가지고 헤딩하고 내려오거나 갭 상승했는데 밀리는 거 보인다. 세율 집어 던져버려, 그냥. 알겠지? 퇴해버려. 그리고 다시 눌려주잖아? 다시 한번 사보든지. 19만원대. 본인이 한번 들어가 봤으니까 사고팔고 한번 해봐, 나중에. 그래서 매도 타이밍 진짜 중요하다. 전일 17% 이상 오르고 더 추가 상승하고 난 다음에 밀리는 거 여기 들어가는 포인트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으나 너무 많이 올랐다 전에 그걸 간파를 못한 거지 생각을 못한 거지 그리고 더 빠진다고 던져버리면 올라가는 우를 범한다 그 이야기 했어요 고점에 사서 지지권에서 던져버리면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그거 적용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더 추가해라 그랬어 어차피 돈 남겨뒀다 했으니까 성공 신세계 신세계도 뭐 그만 하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너무 쫓아갔어. 그지? 그러니까 물론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데 다음부터 이렇게 너무 쫓아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락 추세고 좀 그래. 사고 치놓고 살려달라고. 오늘 현대건설 들어왔습니다. 대북 관련 턴할 타임이다. 딱 생각했기 때문에 들어가서 퍼펙트입니다. 우리 신우는 또 직장인 또할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적극적이기 때문에 닥터케이가 밀착 막 하고 있습니다. 주식 인생 6개월 만에 세 종목 다 플러스 맞지? 처음이다. 처음이다. 아까 이야기했어요. 자, 직장인들은 20일 이평선 돌파하는 일봉에 매매 기법만 써보셔라. 권유드립니다. 20일 올라탄 딱 인근이죠. 샀어. 그리고 20일 깨질 때까지 한번 기다려봐. 그것까지 버티기 뭐하다 하면 30분 봉에서 추세 한 번씩 확인하라고. 여기 깨지기 전까지 들고 가는 거지. 53,000원. 20일 이평선 기법 한번 사용해봐라고 제시를 했고 들어갔고 LG전자도 들어갔고 20일 위에입니다. 딱 붙어서 들어갔고 현대중공업도 들어갔어. 세개다 플러스입니다. 현대중공업 플러스 맞나? 좀 늦게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반등 좀 했고요. 닥터케이는 LG전자를 이제 접근한다 그랬습니다. 왜? 하락하던 이평선 그 전에는 말한 번도 안 했잖아. 여기 말한 번도 안 했어요.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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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이제 이제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하고 딱 양봉 나오니까 바로 사. 그러지 않습니까? 사자마자 올라갑니다. 이런 매수 포인트를 잘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너무 급하게 이전에 따라 들어갈 필요 없다. 충분히 기다리면 되고, 종목은 널렸다. 아무거나 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종목 딱 골라서 하면 돼요. 오늘 현대차를 비롯해서 자동차 관련주 좀 올랐는데요. 빠진 감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뭐 끝내주기 여기서 먹으면 되지. 욕심이에요. 그러면 잘안 돼요. 현대차 당분간 관심 없어요.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강하게 반등 나왔다. 조선주는 살짝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조선주 주도주라는데 아직까지 변화 없습니다. 생각. 자, 현대중공업이 LNG선 전 세계 물량의 50% 이상을 수주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요. 노사관계가 별로다. 그런 것 때문에 발목을 좀 잡고 있다.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60일과 20일 딱 지지하는 모습 보고 딱 샀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외국계 잡혔고, 어제도 외국계 매수세 잡혔습니다. 양호. 그죠? 건설주 오늘 좀 괜찮아 보이고요. 통신주 U+, 그죠? U+, 플러스, 완전 플러스 전환이네. 오기 누님 계십니까? 올라갈 것 같다고 그랬어. 안 빠졌습니다. 올라갑니다. 네, 생각대로님, 어서 오시고. 이거 안 빠지고 올라갈 것 같다 그랬잖아.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SK텔레콤을 노릴 겁니다. 여기 딱 눌려주면 27만 3천 잘 보고 계세요, 전부 다. 제가 말안 해도 27만 3천 같은 거 오면 딱 사면 돼. SK텔레콤이 1위입니다. 그죠? KT, 불났는데, 그래도 뭐, 그만 하네요. 그죠? 잘 먹고 나왔어요. 3만 500원까지 먹고 나왔습니다. 야, 운도 있지. 그 들고 홀딩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죠? 크게 빠지는 것도 없지만. 자, 포스코도 좀 돌려내고 있는데 관심 없어요. 고려아연 관심 있습니다. 눌려주면, 41만 5천 정도 권까지 눌려주면 여기 있어요. 뭐 실컷 먹었던 겁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 딱 갖고 온거 나옵니다. 닥터케어 초단타권이기도 하지만 끌고 갈땐 끌고 갑니다. SK이노베이션 별로입니다. 여기 위에 저항 받고 있어요. S-OIL 별로입니다. 석유화학이 별로예요. LG화학이 이제 여기 돌파하고 눌려주면 35만원권 오면 관심 가질 겁니다. 아직까지 관심권에 없습니다. 은행주는 별로 관심 없고요. 증권주도 관심 없어요. 그죠? 보험주는 좀 관심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야, 최근에 좀 반등, 급반등 했습니다. 아직까지 기다릴 겁니다.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 안 합니다. 아모레 퍼시픽, 오랜만에, 크게 반등함 했네요. 요거 20일 돌파하려고 폼 잡고 있죠? 요거 약간만 관심 가지겠습니다. 이제 닥터케이 단타도 할수 있다는 거 보여줄게요. 이중바닥 못 잡아서 안 잡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손절해야 되는데 칼 손절 못할까봐 그게 손실 잘못하면 커지거든요. 이렇게 딱 깨질 때 손절 안 하면 작살나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자제하는데 20일 돌파하고 눌려주고 하면 저도 한번 해볼게요.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다. 어이? 딴지 거는 애야.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라고. 못 봤냐? 밤에 하는 거? 아이고, 찌질하긴. 됐고. 자, 나머지는 아직까지 별로입니다. 제가 다 돌려봤기 때문에 압니다. 자, 오늘, 남북 경협 괜찮아 보이고요. 빠르게 한번 돌려보죠. 그죠? 현대로템. 아직까지 살 만한 타이밍 아니고요. 자, 지지 잘 받아야 되고요. 부산산업 지지권에서 반등하고 있고요. 자, 두산밖에서는 안 좋네요. 유진기업도 그만 하고요. 좋은 사람들도 별로고요. 저가주들은 별로입니다. 대하 TI도 지지권에 딱 지지했는데, 그죠? 쫓아가라 말아라 하기 싫습니다. 에코마이스터. 자, 모양이 세개다 비슷하네. 전일 대박 갭상승했다 다 밀려버리고 오늘 다시 반등 시도 나오네요. 자, 같이 움직인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세율 그런 거잘 확인하면 돼. 옆에 다른 종목들. 내 거는 괜찮은데 다른 종목들이 그렇게 비슷하게 움직인다면 내가 보유한 종목도 그리 움직이기 쉽다는 거딱 참고로 하면 돼. 그런 거다 참고하는 거야. 반등 위로 아마 한번더 올라갈 거야. 아마 여기 지지권이거든. 그지? 이렇게 강하게 밀리면 밑으로 처지기가 더 쉬운데 처졌는데 재빨리 들어올렸어. 그러면 20만 원권 정도 갈수 있다. 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산업 20만 원권 가면 만원 먹으면 한5% 먹네. 퇴하고 나와 5% 먹으면. 까졌다가 6% 이상 까졌다가 5% 먹는 게 어디야? 알겠지? 잘 끊고 나와. 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다시 불을 뿜고 있는데 YG 엔터테인먼트 좋다 그랬고, 그죠? 근데 쫓아가지 마세요. 좋기는 SM이 더 좋아요. 정글 좀 돌파형인데 쫓아가지 마세요. CG ENM은 별로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닥터K방의 대표 선수 지우가 아주 사랑하는 스튜디오 드래곤. 야, 이것도 먹었겠네, 그죠? 잠시만요. 자,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도 이제 관심권에 넣을 겁니다. 여기 위에 있죠? 눌려주면, 야, 이거 잘하면 전고점 돌파하겠는데, 시장이 지금 뜨잖아. 그죠? 관심권에 넣어둔 거 치고 안 가는 거 없어요. 그만큼 종목 잘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눌려주면 적극적으로 하면 이제, 접근할 겁니다. 10만 8천원 정도 딱 눌려주면, 알아서들 접근해 보셔라. 위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콘텐츠 별로입니다. 넣어놓긴 했는데 별로예요. 대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셀트리온 삼형제 체크해 보도록 하죠. 김인선님, 어서오세요. 레이첼, 야. 정보장교 출신이랍니다. 끝내줘요. 자, 셀트리온 차익 실현 잘 했고요. 눌려주면 다시 또 매수 들어갈 겁니다. 이제 한 23만 원 정도권 오면, 자, 이평선 20이라고 돌아낼 거거든요. 거기 지지하는 거 보면 따라 들어갈 겁니다. 이제 따라 들어간 게 아니고 눌림목에서 다시 들어갈 거예요. 추가로 상승하면 4분의 1 들고 있거든. 그것만 먹을 거예요. 욕심 안 부립니다. 8% 먹었으면 됐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거 추가로 따라가긴 부담스럽다 했습니다. 밀렸어요. 이것도 터지지 않았습니다. 어저께 질문했는데. 자, 여기 60일을 잘 지지하고 스무스하게 옆으로 기다가 위로 띄우면 9만원권까지 갈수 있는데 밑으로 세게 밀리면 또 좀, 급등했기 때문에 조정 좀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외국계 매도가 좀 많이 나왔네요. 셀트리온 제약, 저항권입니다.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저항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적당히 여기 박스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하다가 강하게 돌파 시도 나와야 7만 5천권 정도까지 갈수 있어 보인다. 그렇지 못하고 저점 깨져버리면 6만원, 61,500원 정도까지도 밀릴 수 있는 모양이다. 지금은 접근한 자리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HLB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좁은 박스권 안에서 돌파하느냐, 밀리느냐, 좁은 박스권 이룰 가능성 높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신라젠, 저항을 잘 뚫어봐야만 8만원권까지 갈수 있어요. 밑으로 처지면 66,000원권까지 다시 밀릴 수 있는 모양이다. 바이오메드, 20일 돌파했으니까 양호입니다. 일단은. 자, 위에 21만 3천원 권의 저항까지 얼마나 잘 가는지 여부만 체크하시고 셀트리온으로 집중하라 했습니다. 바이오는 셀트리온 집중 대장합니다. 무조건 이것도 한미약품 45만원권 여기 잘못 넘어가고 있어요. 넘어가게 된다면 위로 이제 갈수 있는 모양인데 셀트리온 집중합니다. 셀트리온 유한양행 급등 이후에 눌림목 주고 왔다갔다 박스권 이루고 있습니다. 네트셀 자이 종목은 닥터케이는 별로 안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빼버릴까요? 근데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주가 조작 혐의 있기 때문에 접근하지 마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디포스트 여기 20일 돌파하고 난 다음에 잘 안착했습니다. 9만 원권까지 얼마나 강하게 가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8만 원 깨는지 여부 잘 체크하셔라. 제넥신 마찬가지입니다. 20일 지지 여부와 여기 위에 저항권 8만 4천 원부터 8만 8천 원권까지의 이격 얼마나 잘 좁히려 가는지 여부 체크하셔라. 메디톡스 저항받고 있습니다. 60, 60일에 57만 4천원권, 60만원권까지 저항권이다. 코롱 티슈진 관심있게 넣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급등 이후에 많이 밀렸고요. 다시 재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데 자, 크게 안 밀리고 왔다갔다 하다가 올라가도 올라가야 되고 아니면 다이렉트로 올라가게 되면 더 좋겠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도 이게 상한가입니까? 그죠? 상한가 치고 난 이후에 추가 상승하고 급하게 밀렸습니다. 단기적으로 여기 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빠르게 랩을 하듯이 닥터 K
시장 분석 앤드 종목 분석 해봤습니다. 어저께 제가 이제 지나가는 이야기 한마디 해볼까요? 케빈 코스트너 노는 해양 구조대 있지 않습니까? 영화를 제가 집에서 좀 봤어요. 요새 유 플러스 보고 있는데 유 플러스가 넷플릭스도 독점 공급 계약하거든요. 넷플릭스는 제가 뭐 연결을 안 해봤습니다만 닥터케이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음악도 좋아하고. 그래서 어제 보다가 사실 눈물 좀 흘렸어요. 뭔가 하면 남을 위해서 희생할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희생을 하는 그런 사람의 내용들 아닙니까? 그 폭풍우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쳐서 조난 당한 사람들, 배가 막 뒤집히고 이런 사람들 구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눈물 좀 닦아드리겠다고, 내가 네 눈물 닦아주겠다고 방송을 시작했는데, 최근에 마음이 좀 여러 가지로 좀 심란했습니다. 그랬는데, 어저께 또 뭔가 느끼는 점도 있었고요. 다시 한번 더 힘을 내자. 사실 좀 번아웃 된것 같아요. 열정적으로 한 2년 가까이 이제 오다 보니까 2년은 좀안 됩니다만 1년하고 한 9개월쯤 이제 넘었습니다만 구독자 몇십 명부터 시작해서 이제 2,000명 마이너스 50분입니다. 2,000명 되면 서울로 찾아갈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약속했죠? 50석 규모로 지금 예약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 12월 22일 날 여러분들 서울에서 찾아뵐 거고요. 저도 좀더 힘내서 좀 힘들 때는 여러분들한테 좀 힘들다고 이야기도 좀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또뭐 저한테 또 제가 그랬어요. 누구 한 명하고 채팅방 인원하고 제가 좀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내니눈딱 하겠다 했는데 내 눈물을 누가 닦아주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카톡으로. 그러니까 제가 흘린 눈물 마음 아파하고 닦아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해주고 해서 참 마음의 위안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또 새롭게 으쌰으쌰하기 위해서 산책도 갔다 오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또 열심히 해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저 높은 곳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두손꼭 잡고 같이 가요. 저 높은 곳으로. 그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곳에서 웃으면서 우리 멋진 인생 누리는 그런 사람 돼봐야 혼자 말고 같이. 우리 같이. 그죠? 할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정리하자면요. 미국 시장이 흔들림이 좀 있어도 우리나라는 이제 독자적인 길을 좀 가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낙폭이 제법 강하기 때문에, 낙폭이 제법 크기 때문에 반등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많아 보인다. 이제 연말이 한 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펀드가 1년에 대한 실적을 또, 자기들이, 너무 나쁘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12월 달은 조금 밑으로, 여기 밑에 있기보다는 당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달라지면 또 달라진다 얘기할게요. 말 바꾸는 거 아니에요. 상황이 달라지면 말을 다르게 해야죠. 전략을. 그죠? 12월 달은 여기 위에 있지 않을까? 여기 상승하는 채널 위에 있기를 바라면서 일단 그렇게 예상합니다. 하는 기관 외국인이 하는 행위들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선물을 외국인이 자꾸 사요. 그 이전에, 그죠? 여기 하락하던 그때 3만 계약 샀던 사고 여기 반등시키면서 3만 계약 바로 차익 실현하는 그때 상황하고 좀 비슷해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선물을 지금 몇 계약입니까? 만한 4천 계약 비슷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세, 동반 매수세 이제 드디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할 가능성 높다. 포트폴리오 확충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감하도록 하죠. 자, 방송 안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안내 잘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은 주식 온라인 트레이닝 센터 운영하는 날입니다. 화요일 9시. 오늘이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은 가능한 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돼가지고요.
자, 요점 정리하자면 기관 외국인이 계속 지속해서 매수세 들어온지 여부 체크하셔라. 그리고 중국이 하락 방향으로 크게 처지지만 않으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모든 알림 총 딸랑딸랑 수신할 수 있도록 해놓으시면 유튜브에서 안 보낸 거 빼고 다 날라갑니다.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딱 이렇게 자신감 가지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같이 보자고. 아시겠죠? 자, 좋아요 안 눌렀다. 지금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실시. 자, 그리고 슈퍼챗, 실시간, 채팅란. 옆에 보면, 달러 표시 있죠? 달러 표시, 공식 후원할 수 있는 슈퍼챗입니다.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시면 힘이 되겠죠? 자, 광고. 최근에, 3, 4천원도 안 벌어집니다. 하루에.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되니까 좀 봐주십사. 부탁 말씀드리면서 추천 방송 올려놓겠습니다.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한 시간 가져보시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